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희승입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여섯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 예고드린 대로 조항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입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색소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1인 크리에이터로서 느껴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연주곡을 토대로 리뷰하는 형식의 강의이기 때문에 영상의 개수도 제한적이고 향후 업데이트되는 속도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날로 수준이 높아지는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퀄리티 높은 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색소폰 송마스터라는 유튜브 채널과 모바일 앱입니다. 현재 박갑규 선생님을 비롯하여 김성길 선생님, 오나리 선생님과 같은 유명한 색소포니스트 분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다양한 곡들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어 선곡에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같은 곡이라 해도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편곡들을 맛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저와 같이 유튜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의보다 정돈된 편집과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는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비용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소폰 송마스터 앱을 추천합니다. 그 이상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해드린 색소폰 송마스터로 직접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 따라하기 영상 아래 항상 링크를 해놓을 테니 더 다양한 곡과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방문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1편 칠갑산 이후로 악보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악보는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제목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영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 설명 안에 악보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을 두 곳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악보를 다운받으시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 아래 임희승과 색소폰 밴드도 링크되어 있는데요. 임희승과 색소폰 밴드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를 연습을 하신 영상을 올려주시면 서로 응원하시고 느낌을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여섯 번째 곡인 남자라는 이유로는 2018년 10월 18일 색소폰 TV 나고수에 수록되어진 연주곡으로 역시 상단에 링크해 드렸으니 먼저 감상하시고 악보와 함께 본 영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남자라는 이유로를 공부하러 가시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는 장르는 트로트이며 리듬은 슬로우 고고 리듬입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은 지난 다섯 번째 강의 미운 사랑에서 공부했습니다. 고고 리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메트로놈 템포 76 이하의 빠르기로 비교적 느린 템포이며 애상적이며 서정적인 노래에 주로 사용하는 리듬입니다. 이 곡은 68 템포로 남자라는 이유로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담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 반음 꾸밈음을 추가하며 노래의 마무리에는 F 메이저 펜타토닉을 응용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곡에 사용된 테크닉은 비브라토, 칼톤, 스쿱, 드롭 등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곡을 플랫이 하나이며 가사의 끝음이 파로 끝나는 F 메이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6마디 쉬고 3박자 쉬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6이따는 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첫음 솔에 터닝합니다. 점점 크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라로 점사분음표가 있습니다. 한 박자반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 솔파 레로 내려오면서 점점 작게 표현해 주십니다. 마지막 박자에 도, 레도, 레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레는 3옥타브 레샵 키로 비하인드 포지션, 가 포지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눌렀다 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음 나오는 레는 원래 포지션으로 레를 운지한 다음에 다음 마디 파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 짧게 두 마디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8마디를 1-1번으로 정해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악보 처음 보시면 라 음에 수급하고 들어가서 도라 16분음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렐레레 같은 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상에 T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보시면 레, 파, 그 다음 마지막 박자 보시면 레, 도가 있는데 레 앞에 레, 파로 꾸밈음을 넣어줍니다. 잔결 꾸밈음 레, 파, 레 해주는데 하프 운지로 파를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꾸밈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프 운지 하시고 그 다음은 도에 드롭하면서 다음 마디 라 음으로 부드럽게 연결해 줍니다. 라 음 들어가서 점점 작게 하면서 비브라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보시면 파, 솔 부점으로 리듬이 나와 있는데 파 앞에 꾸밈음 솔 넣어주게 됩니다. 솔, 파, 솔, 다음 마디 솔 텅잉하고 들어가서 두 박자 비브라토. 다음 박자 보시면 솔라도 라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8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나와 있는 리듬을 대표적인 싱커페이션 리듬이었습니다. 당김음이었죠. 딴따안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각 8분음표에 16분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다다안따다 이런 리듬인데요. 솔 첫음 텅잉하시면서 솔라도 오 라솔 이렇게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도가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샵 꾸밈음 넣어주고 라점 4분음표 비브라토 하면서 세 박자 유지시켜주면서 점점 작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면 랄라도 렐레 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로 표시해놓은 부분에 텅잉을 하면서 점점 크게 하시고 다음 마디 렐레 레도 이건 역시 당김음의 리듬이었습니다. 싱거페이션 리듬 레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박자 8분음표로 레파 레도가 나와 있습니다. 슬러로 연결해서 소리 내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솔샵 꾸밈음 넣어주고 라 점사분음표로 세 박자 유지하면서 점점 작게 비브라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보시면 파솔 부점 되어 있습니다. 솔의 제자리 있는 이유는 앞에 솔샵 꾸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혼동되실까봐 제자리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또 솔 텅잉하시면 한 박자 반
성행하시면서 유지하고 라라 두 번째 라에 성행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박자에 라도라 솔 이렇게 라와 솔 사이에 도라 꾸미 몸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꾸미 몸은 플립 꾸미 몸처럼 라 음을 길게 하고 뒤에 도라를 짧게 해줍니다. 라도라 솔로 연결하시면서 그다음에 파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점점 작게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나오는 부분은 플랫 꾸밈음과 잔결 꾸밈음입니다. 잔결 꾸밈음은 앞에서 짧게 해주는 따리라 리듬이었고 플랫 꾸밈음은 따리라 해주는 리듬이었습니다. 구분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두 번째 8마디 부분입니다. 세 박자 쉬고 네 번째 박자에 솔라도 레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렐레 계속되어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도 계속되어지는데요. 레에서 파로 넘어가는 부분의 파는 텅잉 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부터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 안 하시면 구분이 안 돼서 텅잉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박자 16분음표로 레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디 점 8분음표의 길이와 같은 점 8분 쉼표가 되겠습니다. 쉬고 나서 16분음표 도 다음에 나오는 점 8분음표 도에 두 음 다 텅잉을 해주시고 레 16분음표 다음에 나오는 두 박자 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반박자 쉬고 업비트 반박자에 레파 16분음표로 나오게 되는데 첫 음 레에 텅잉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박자 파에 텅잉하시고 솔 랄라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박자에 16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렇게 돼서 같은 음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지막 박자 도라 도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솔 앞에 도라 꾸밈음이 있습니다. 꾸밈음 도에 텅잉하시고 도라솔 들어가면서 점점 작게 비브라토 넣어주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박자에 또 6이따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솔라도 레파솔 전주의 첫 부분의 음이랑 똑같겠습니다. 이 부분 어려우시면 레파솔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솔라도 레파솔 랄랄라 세디따는 표 한 박자에 세디따는 표 그 다음 박으로 붙임줄로 넘어가면서 스쿱이 있습니다. 랄랄라도에 스쿱 하시고 그 다음은 라 솔라 솔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잔결 꼬밈음 솔라 솔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디 파 붙임줄로 연결해서 넘어갑니다. 레 성행하시고 레 파와 솔 사이에 스쿱 넣어줍니다. 솔의 스쿱 파레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리듬과 똑같은 16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리듬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도에 텅잉하시면서 점점 작게 8분음표 쉬시고 16분음표 솔솔 다음 마디 솔 텅잉하시면서 한 박자 반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 드롭하시고 다음은 도와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 박자 라솔 라솔파 솔을 길게 해주고 플랫 꾸밈음의 형태로
꾸밈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솔, 라솔, 파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네 박자 점점 작게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2번 악보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악보 두 마디로 짧고 전주랑 같습니다. 세 박자 쉬고 솔라도 레파 솔 여기 따는 표로 나오고 그 다음 박자 점사분음표 라 그 다음 솔파 레가 나오는데요. 솔 앞에 솔라 솔 잔결 꾸밈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마지막 박자 도 레도레 다음 마디 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도에 텅잉하시고 레는 H2 3 옥타브 레샵 키를 살짝 눌렀다가 떼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레는 원래 포지션으로 하셔서 그 다음 마디 파와 연결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주 전주와 같은 부분 두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부분이고 1-1번 악보와 비슷하겠습니다. 랄라도 나오는 라 부분에 수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라에 텅잉하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렐렐레도 당김음이죠. 렐렐레도 하면서 점점 크게 레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고 레파 레파레도 이렇게 나오는데 레 앞에 레파로 잔결 꾸밈음 넣어주면서 하프 운지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라로 넘어가기 전에 도에 드롭하면서 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면서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솔 앞에 솔샵 솔파가 되겠습니다. 꾸밈음을 솔샵 솔파 반음 꾸밈음 넣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두 박자 비브라토 해주시면 되고 또 솔 같은 음 텅잉 하시면서 라도 싱코페이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 라도 라솔 리듬 잘 보시면서 그 다음 마디 솔샵 반음 꾸밈음 하시고 라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랄라도 같은 음 텅잉 하시고요.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렐렐레 레 자리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파에 드롭 하시고 레로 연결하면서 도 다음 마디 또 넘어가면서 점 2분음표 세 박자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다음은 파, 솔, 붙점, 파에 텅잉 하시고 다음 박자 솔 한 박자 반 텅잉하고 점점 크게 그 다음 박자 라도도라로 나와 있는데요. 1-1번 부분에는요. 파, 솔, 솔, 라 랄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1-2번에서는 파솔솔라 라도도라 하면서 음이 16분음표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파 앞에 라솔 꾸밈음 넣어주시고 점점 작게 비브라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레 앞에 솔라도 꾸밈음이 있습니다. 솔라도 렐레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렐레 같은 음 텅잉하시고 파파파 같은 음 텅잉하시면서 점점 크게 그다음 레도라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디 보시면 반박자 쉬고 도, 도 붙점 도레 연결이 되죠. 그 다음은 두 박자 도 점점 작게 하면서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8분 음표 쉬고 업비트 레파 그 다음 박자 파에 텅잉하시고 솔 랄라도 라에 칼톤을 넣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박자 도라 도에 텅잉해주시고 다음은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점 2분 음표 앞에 도라 꾸밈음 넣어주시고 솔로 연결합니다. 도라솔 점점 작게 하면서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다음 마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박자에 솔라도레파솔 전주 간주와 같은 6이단 음표의 음이 나와 있습니다. 솔라도레파솔 다 하시기 어려우시면 레파솔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솔라도레파솔라로 다음 마디 넘어가서 랄라도 하면서 드롭하시고 라솔라솔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음 마디 그래서 넘어가게 됐죠. 붙임줄로 레파솔파 16분 음표 나와 있고요. 텅잉 자리 텅잉 하시면서 점점 크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레 앞에 솔파로 꾸밈음이 되어 있고 다음 도로 넘어가면서 점점 작게 표현해 주시고 마지막은 볼게요. 솔솔 붙점 나와 있는데 솔 앞에 솔샵 꾸밈음 해줍니다. 그 다음 마디 또 넘어가면서 솔 한 박자 반 라 한 박자인데 반박자와 반박자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면서 드롭해 주시고 다음은 도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라솔, 라솔 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 앞에 라솔 꾸밈음 넣어주시면서 파 점점 작게 비브라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을 살펴보았습니다.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2-2번과 같은 악보인데 약간의 변형을 주었습니다. 렐렐렐레 파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같은 레에 텅잉을 하면서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고 8분 음표와 8분 음표끼리 타이로 묶어져 있습니다. 싱거페이션 리듬이죠. 렐레 다음에 파파 이렇게 나와 있고 같은 파 텅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서 반박자와 반박자 또 타이로 묶어져 있습니다. 박자 주의해서 연주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16분 음표 도도 텅잉하시고 레 그 다음에 도가 나오는데 도 앞에 파레의 꾸밈음이 있습니다. 이 꾸밈음을 그 앞에 레음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도도 레 파레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셔서 레 앞에 라도 꾸밈음이 있습니다. 라도 레 파파 파솔 랄라도 이렇게 리듬이 나와 있는데요. 랄라도는 16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리듬이고
같은 라이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크게 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면서 점점 작게 하실 텐데 라도라 플레코미움 있습니다. 하프운자 하시면 되겠고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면서 8분 쉼표 있고 꾸밈음 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타브 라로 연결되는데요. 스타카토 라 꾸밈음으로 음을 우선 불고 나서 혀를 대주면서 시옷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드에 댔던 혀가 떼지면서 그 다음 옥타브 라의 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분 쉼표 쉬고 랄라 이렇게 됩니다. 랄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랄라 부점은 같은 텅잉 라 하시고 다음 도에 드롭하시고 라 하고 솔라솔파 붙임줄로 연결하면서 드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레파도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솔파가 되어 있는데요. 레파, 솔파, 플랫꾸밈음의 형태로 꾸밈음 하프운지 하시면 되겠고 그 마디 그래서 레와 도 점점 작게 하시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면 또 두 마디 단위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이 나와 있으면서 솔, 솔, 라 또 싱거페이션 리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 앞에 파 꾸밈음이 있고 그 다음 텅잉 표시한 부분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자 솔라솔파레 나와 있는데요. 솔라솔 플리꾸미몸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파레 붙임줄 하면서 드롭 해주시고 도 또다시 다음 마디야 타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붙임줄 그 다음에 솔라솔파 하면서 비브라토 하고 2-3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두 마디 단위로 샘여림이 있고요. 텅잉 부분에 텅잉 하시면 되겠고 중간중간 드럼 나오는 부분 챙겨서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2-3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세 마디입니다. 라도 나와 있는 부분에 라 앞에 꾸밈음을 파솔솔샵 들어가게 됩니다. 파솔솔샵 라 그 다음에 도가 8분 음표 뒤에 박자랑 붙임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죠. 이 부분 역시 싱거페이션 리듬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딴딴 따단 따 이런 리듬인데요. 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렐레 앞에 도샵의 꾸밈음이 있습니다. 도샵 꾸밈음 텅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레 같은 레 텅잉 하시고 다음은 도 제자리 하시면 되겠고요. 반박자 쉬고 레도라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라 반박자 하시고 솔파레도 라솔파레도까지 쭉 글리산드 형식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라 솔파레도 라 솔파레도 까지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파 솔샵 라 라도라 솔라 솔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 앞에 솔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마지막 솔파 앞에 솔라 잔결 꾸밈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텅잉의 자리에 텅잉 하시고요. 샘여림은 그 세 마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부분 세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남자라는 이유로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보에서는 샘여림 잘 보시고요. 잔결 꾸밈음, 풀리 꾸밈음, 그 다음에 당김음에 해당하는 리듬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은 붙임줄로 음이 다음 음으로 넘어가는 리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박자 계산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글리산도 형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음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멜로디에 가까운 음부터 하나씩 추가하면서 잘 되는 음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민승과 색소폰 밴드에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친절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